네, 저는 자영업 창업 시장의 알파고를 꿈꾸고 있는 오아시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문욱이라고 합니다. 오아시스 비즈니스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자영업 창업 시장의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자영업 창업 희망자, 가맹본부, 그리고 공인중개사, 기타 관련된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오픈은 3개월 정도 지났고요. 현재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 수는 300개사가 되고 하고 있고, 현재 개인 회원의 매칭 건수는 15만 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들을 보기 편하고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의 불편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저의 경우는 어디 가서 맨날 말하지만 제가 직접 순대국밥집을 창업하기 위해서 여러 프랜차이즈를 돌아다녀보고 중개사들을 만나보고 상권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내돈내산, 내가 내 돈 내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투자를 해야 되나 싶어서 시작을 했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 취합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취합하고 있는 정보는 KT 기지국 데이터, 그리고 카드사의 소비자 데이터, 가맹점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고요. 기타 현재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공 데이터라든지 열린 데이터, 그리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등 각종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손수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한 게 국내 프랜차이즈 6,600개의 과거 10년치 모든 실적 자료를 현재 데이터베이스 적재화 시켜놨고요. 현재 KT와 카드사를 데이터를 해서 현재 전처리, 수집, 가공,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진심으로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진심으로 한다고 하면 소비자한테 그거를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영업 창업 시장의 각 구성 요소인 자영업 창업 예정자, 그리고 가맹본부, 공인중개사분들이 있는데, 이 세 분들이 원하는 건 똑같은데 항상 겉돌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는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창업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오로지 알고리즘으로만 제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가맹본부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께는 광고비 단가 이런 경쟁 없이도 창업 희망자들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드리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다가가고 있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는 저희는 이 정보시장에 소외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서비스 정식 오픈은 7월 20일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7월 20일 날 처음 서비스 오픈했을 때 사용자 수가 50명 정도 처음 가입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한 4개월 지났는데 약 8,000명 정도가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견적서를 받고자 하셨던 그 건수가 현재 13만 건, 첫날 1,000건에서 현재 13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평을 이제 한 번씩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이런 견적서를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가맹본부도 가야 되고 공인중개사 가야 되고 또 상권 분석도 하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견적서 한 건을 받는데 보통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셨는데, 저희 오아시스 비즈니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견적서를 한 건도 아니고 100건까지 총 1분 만에 받아보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의 고도화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이 고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좀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창업자의 53%가 3개월만 준비하고 창업에 이르십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자기가 걸고 있는 기대, 모든 걸 걸고 3개월 만에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시죠. 근데 이 3개월이라는 기간 길다고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비스는 이 3개월을 1개월로 줄여드리겠다라는 그런 서비스는 아닙니다. 3개월 동안 두 개의 견적서를 받는 시간, 그 시간을 아껴드리고 그 남는 시간을 오히려 조금 더 공부하시고, 레시피를 공부하시고, 마케팅을 공부하시고,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의 자영업 창업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장을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마시고 저희 오아시스 비즈니스와 함께 조금 더 알찬 시간을 보내주시면 더 건강한 창업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비 창업자분들 혹시 데이터 조사하실 때 국내 자영업자가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을 아십니까? 28%입니다.
그 말은 사업을 시작하시고 72%가 5년 안에 폐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발품을 많이 팔지 않아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는 너무 급하게 그리고 너무 정보 조사 없이 시작하는 거에 저희는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의 성공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데이터, 정보 이것도 없이 창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근자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근자감을 조금만 빼시고 저희 오아시스 비즈니스와 함께 가장 기초적인 기초 체력을 다지신 다음에 창업의 길에 이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영업 창업시장 이 A2부터 Z까지를 놓고 보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570만 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느끼는 정보 비대칭성은 처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오실 때부터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단계 그리고 또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단계 그리고 운영하시는 단계까지 모든 정보 비대칭성을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기초가 처음에 제공해드리는 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견적서를 매칭해드리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도화된 상권 분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전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내년에는 CSS 모델, 신용 보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R&D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이 고도화된 상권 분석 정보를 가지고 이분이 여기다 어떤 프랜차이즈를 찾았을 때 내년에 매출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금융권과 연계해서 대출 상품을 연계하는 걸로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업 운영 단계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비행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타즈는 꿀이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오아시스 비즈니스를 처음 알아봐 주신 곳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스타즈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많은 VC들도 만나게 해주셨고 많은 멘토링, 많은 컨설팅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것이 저의 자산이 돼서 현재도 열심히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꿀 아이템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분들도 이 데이터 스타즈에 도전하신다고 하면 재수, 삼수가 좋으셔도 좋으니 계속 지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도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데모데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데이터 스타즈만의 이제 특색은 데이터에 특화된 컨설팅이 주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저같이 데이터에 친화하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를 할지라도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VC 멘토링입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어디 가서 한번 VC를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편하게 다 모든 일정을 어레인지 해주시고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정말 성의껏 멘토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 스타즈에 선정되었을 때 IR 자료하고 지금의 IR 자료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멘토링을 받으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거를 제 사업에 어떻게 녹일까를 고민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노력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데이터 스타즈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쌀이다. 아까도 계속 짧게 얘기 드리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이루고 있고 딥러닝의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없다면 저희 기업은 단순 서비스업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저희한테 사람의 주식이 쌀이듯 저희한테 주식은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기획을 하고 이 단계가 금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올 초 1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스토리보드, 기능 정의서, 모든 기획을 마치고 개발에 들어가서 첫 베타 테스트를 5월에 하고 6월에 데이터 스타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 비즈니스라는 원석을 제일 먼저 발견해 주신 콜럼버스 같은 존재고요. 이 데이터 스타즈를 통해서 저희는 조금 더 많은 브랜딩에 대한 효과를 얻었고 그 결과 7월에는 기보 벤처 캠프에도 선정이 되었고 8월에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 9월에 건국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기타 정부 지원 사업들을 많이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초석은 데이터 스타즈에서 놓아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도움을 잊지 않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원하지 않으신 스타트업이라면 무조건을 지원을 하시고요.
합격되신 스타트업이라면 이 4개월을 정말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더 요구하시면 무조건 다 해주실 거고요.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스타트업께서 정부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다른 정부지원 사업과는 달리 정말 저희 입장에서 도와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한 번이라도 더 요구를 하시면 그 요구에 맞춰서 두 개를 주실 수 있는 데모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스타디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꿀인 그리고 식량인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다고 생각합니다.